600년 넘도록 도읍지의 위엄을 지켜온 서울. 여기는 서울 상업의 중심지였던 종로입니다. 종로 끝자락과 동대문 사이 있는 광장시장은 100년 전통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 시장의 아침을 여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다 내자. 이게 오래 끓여야 되나 봐요. 그럼요. 아니, 엄마도 안 나오라고 해놓고는 잠을 잤나. 누구 기다리는 분이 있나 봐요. 네, 여기도 너무 자죠. 엄마 아침부터 죄송해요. 아,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 와. 손님 들어와서 기다리시니까 하는 말이지. 어제 11시 반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어제 외국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일군 칼국수집을 딸이 물려받은 지 5년. 너무 바빠서 어머니 손을 빌린 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네. 네, 회장님이 나왔어요. 오늘 웬일이야? 오늘 저 돈 많이 번다고 나오라고 그랬어. 아, 그래서 나오셨어? 예. 어머니는 광장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 40년 하시면서 이 상인들한테는 이렇게 짱이세요. 오시면 엄마 이렇게 나오면 다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가시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손 반죽을 고집하시는 어머니. 밀가루에 찹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 아이들 키울 때 만들어주던 그때 그 방식으로 오늘도 손님들을 위해 칼국수를 만들고 계십니다. 시작을 해서 광장시장이랑 갈 수가 없었어. 강원도에서 올라 와가지고 광장시장에 들어왔지. 강원도에서 애기들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육남매. 육남매? 직업도 없이. 직업도 없이 들어왔어. 어머니가 맨손으로 닦아놓은 터에서 따님은 채소 탑을 쌓는 중. 그나저나 왜 이렇게 높이 고이는 걸까요? 혹시 마케팅 전략 같은 건가요? 그런데 뭐 야채가 막 쌓였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감탄부터 해. 우와 이러면서 신기해하더라고. 사진 많이 찍어요 외국인들이. 그걸 제가 너무 높이 쌓다 보니까 이 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보를 하는 게 젓가락을 데려다 기어 넣으면 이게 딱 고정이 돼요. 머리 빌 건데지.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하려니 아침 7시부터 나와도 시간이 넉넉치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부쩍 늘어난 손님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이른바 K푸드가 뜨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첫 번째 관심이 우리 음식 맛보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광장시장은 서울 한복판 맛의 천국, 이른바 푸드코트로 불립니다. 특별한 별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인데 그걸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놓으니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광장시장 한 곳만 찾아도 K푸드를 섭렵해보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Canadian market, there's nothing like this. It's all sit-down restaurants or fast food. There's no markets like this at all. So it's really, really different for us. It's interesting. The food's all very different as well. Yeah. So it's like different flavors, really, really tasty. We love it. 방금 들은 거 외국어 맞죠? 중국어, 일본어에 영어까지 광장시장 인재가 여기 계셨네요. 중국어 좀 공부한 지 5년 정도 됐거든요. 시장에 나오니까 외국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어를 할지 모르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진짜 중계 중자도 모르고
이제 중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동생이 중국어 선생님이라 큰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언어는 무조건 반복. 장사 틈틈이 노력한 덕에 이젠 관광객들과 대화가 두렵지 않다는군요. 힘들긴 해도 또 외국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맛있게 음식 먹고 하고 먹고 돌아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즐거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만약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갔는데 한국어로 말을 거는 상인을 만난다면 너무나 반갑겠죠? 헬로, 마데. 양푼에 담긴 보리 비빔밥은 색색의 향연으로 동영상 촬영의 안성맞춤이랍니다. 일본인들은 매운맛에 약하다던데 매콤한 고추장으로 비빈 게 입에 맞을까요? 도쿄에 내리면서 나고야 후쿠오카? 도쿄. 도쿄에 오셨다네. 엄청 유명한데요. 네, 맛있는 거 많이 있고 일본 관광객들이 여기 꼭 와서 뭐 이것저것 먹고 뭐 즐기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오늘도 야근 예약.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탓에 거리는 한산했고 하늘길은 봉쇄됐죠. 서울 도심도 텅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그새 불어닥친 K-콘텐츠 열풍으로 서울은 다시 전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됐는데요.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행 가이드를 만났습니다만 뭘 들고 계신 거죠? 아, 이제 보니 서로를 알아보는 증표였네요. 아드리아나. 아드리아나.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다가요. 그다음에 여기 낙산공원 가서 이제 산세타고 야경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We are curious to see Korea. We saw some of your TV drama. And we think it's very interesting to see on with our own eyes what Korea is look like. 드라마를 보며 한국이 궁금해졌다는 루마니아인 부부. 그들이 향한 곳은 광장시장 바로 옆 닭 한 마리 골목. 이 골목은 한국 관광 관련 매체 필수 방문 코스로 소개된다네요. Yeah, this is very Korean style. Okay. How interesting. Yeah, it's very interesting. It's very interesting. Have you seen this kind of chair any other country? No, this is the first time. Yeah, first time. So interesting. Yeah. Never seen this. 앉는 의자부터 눈앞에 나오는 음식까지 모든 경험이 새롭기만 합니다. Dak han mari는 서울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 한국인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런 요리가 외국인들에게 인기라니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맑고 시원한 닭 한 마리에는 금방 빠져든다는군요. 그릇째 들고 마시기. 한국에선 익숙하지만 유럽에선 생소한 식문화겠죠? I feel like a small child. Yes. 서로 다른 게 즐거움이 됐으니 이 여행은 이미 성공. 닭 한 마리 골목을 나서면 한양 도성길 낙산 구간. 이곳은 지대가 높아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물 요리로 든든히 배를 채웠으니 약간의 경사길도 즐겁게. 산책길에 나선 루마니아인 부부.
우리가 타국을 방문하면 으레 높은 곳에 올라 풍경을 보듯이 이들도 서울의 모습을 눈에 넣는 중입니다. 때마침 노을까지 물든 마법의 시간. 일상에선 놓치기 쉽상인데 아무래도 일상을 여행처럼 살아볼까 봐요. So nice to see the sun going down and wait for the sun coming up tomorrow. Yes, over this yes. beautiful city. We just can't wait to have another day in Seoul tomorrow, full of history and culture.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면 이 야경을 분명 사랑하게 되겠죠. 광장시장에도 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낮보다 더 붐비는 곳, 육회골목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야말로 문전성시 손님들로 꽉 들어찬 모습인데요. 유상이 시켰죠? 대답은 분명 한국어인데 국적은 모두 일본. 음식이 나오면 먹기 전에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건 전 세계 공통이군요. 익히지 않은 고기와 산낙지의 조화. 살아서 꿈틀대는 것들의 생동감이 육탕이의 매력입니다. 날것을 즐긴다는 일본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죠? 일본의 육회보다는 훨씬 맛있는데 일본은 육회가 예전부터 이제 못 먹게 돼서 진짜 굉장히 귀중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싶은 사람은 한국에 와. 육회 하면 한정식집이나 고깃집 메뉴가 떠오르는데 서민들 붐비는 시장이 어쩌다 생겼을까요? 유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이 골목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육회 파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회 팔면서 북어구이, 오징어서부터 실비식으로 시작을 했죠. 한 45년 가까이 된 서른에 나와서 이제 75세 됐으니까. 13살 터울 친언니와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안주인에게 육회 만드는 모습 보여주기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육회 썰고 네네 고기 부죠. 고기는 매일 아침 마장동에서 오는데 하루 100kg 정도가 쓰인답니다. 꼬리살이에요, 꼬리살. 소 한 마리에서 두 개가 나와요, 앞다리에서. 45년을 한결같이 근막은 떼어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왔으니 누가 봐도 경지에 오른 솜씨죠. 이거 썰다가 팔 인대가 늘어나서 대수술까지 한 사람이에요. 최근엔 고기 양이 감당이 안 돼 기계를 들였다는군요. 옛날에는 그 이거 다 사람 손으로 썰었어요? 그럼요. 이제 고소한 참기름과 달콤 짭짤한 서울식 양념을 더해 무쳐내면 광장시장 육회 골목만의 맛이 탄생하는 거죠. 주인장은 초창기 맛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요. 변치 않는 전통과 고집을 이제는 알아주는 때가 됐나 봅니다. 광장시장은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한국 사람이 스페인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만나도 행복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광장시장의 불빛은 밤이 깊어도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